아니, 싱크대 뜯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명절 밥상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 먹어야죠. 내비를 안 켜고 왔더니 또 씨, 길 헤매다 보네. 아, 제가 싱크대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여긴 주로 변기만 왔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변기가 안 좋아요. 네, 여기 변기 막히면 제가 좀 자주 왔었는데 싱크대는 또 처음이네. 그 싱크대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게 백책대인가 본데? 맞나? 아, 이게 안 보이니. 없으면 내려가야지 뭐. 아씨. 쌍화 차대니까 나가겠지만. 예, 싱크대요. 안 열리는데요? 아, 열렸다. 이사 6만 원, 리모델링 시 6만 원, 입주민 신고서 작성 미시 이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왔다 갔다고요? 어제요? 어제 왔는데 못. 청소를 다 했어요, 제가. 예. 그 사람들 왔을 때. 다 문제였어요, 여기는. 아, 그건 거의, 돼요. 거기에 막힐 일 없죠. 아니, 여기도. 예, 예, 막, 여기 예. 막힌다 그래서 청소했거든요. 예. 안 되고, 여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청소를 싹 했어요. 이것도 다 했고. 예. 근데 여기를 넣어서. 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빈걸 갖고 왔습니다. 10m짜리. 예. 쑤시는 것만 했었거든요. 예.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는 이게 물이 일로 내려가나요? 그럴 거예요, 예. 여기 넘쳐요? 물 내리면? 예, 넘칩니다. 예. 셉니다. 아, 바로, 아니, 바로 뚫릴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저, 문경 1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나요? 예. 아. 저기에, 저는 일자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이거 없어요. 없는 건가요? 예. 코바 그 사람 전문가 아니었으니까. 예, 바로 넘쳐. 바로. 바로 쳤네요. 예. 음식 어떻게 했어? 열심히 했어. 진짜 어떻게 날 잡아서 그렇게 또 됐어? 그러게 말이다. 아니, 전 딱 다치고 나니까 이렇게 전을 다 붙이고 나서 다행히 근데 이걸 아무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아니, 스프링이 뭐 나오는 게 아니죠, 스프링은. 음식물 찌꺼기. 예. 다 뚫릴까? 저는 이런 거 안 갖고 그 사람이 쑤시는 것만 그냥 들고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뭐 먹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벽이요? 예. 벽을 몇 개? 멀쩡한 벽을. 멀쩡한 벽을 몇 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금방 뚫을 거야. 잠깐만요. 들어갔다 세포링. 예, 쭉 들어갔었어요. 길게. 이게 늦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프링 같은 건 아니었고요. 전선 같은 거를 앞에 쇠가 있었고 부드럽병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아닙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네, 여기서 한 3m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여기 앞에 구조 좀 보려고. 지금 뭐가 이상한데? 트랩인데? 제사 때 누나? 안 넣는데 그냥 사람 어? 구조가 엘보인가? 바로 엘보 꺾이네. 지금 까드, 예, 지금 까드, 예, 까드 꺾였잖아? 예. 꺾여서 들어가. 예. 이상하다. 아, 들어왔다. 됐다. 이제 금방 뚫려야 돼. 어, 여기 뭉쳐있네. 이 정도 넣고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죠? 예. 예. 여기가 배관이 좀 이상하긴 하네.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정도 들어갔었어. 아니, 아까 거기에서 안 들어갔을 거야, 아마. 지금 5m 들어간 거예요. 예. 예,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는 5m 이상 어휘 안 넘어요. 대야, 대야요? 대야, 다 먹어서 내리세요, 이제 내려갈 거예요. 아, 물 확 내리는 거죠? 예.
뜨거운 물 틀어놨잖아요 지금? 예? 뜨거운 물은 아니죠? 아니요, 예. 뜨거운 물. 예. 아니 아니요 뜨거운 물 아니죠? 예, 뜨거운 물 틀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잘 들어가죠. 아, 소리. 예. 예. 소리부터 틀리잖아요. 소리부터. 예. 어저께 이렇게 하면 했거든요. 예. 잠깐 내리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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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처음부터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싶은데. 어디 어떤 분 뭐 여기 소개받 관리사무소에서 아 관리사무소요? 관리사무소에서 여기 이분을 설비 사장님이라고 소개해줘가지고 아 그랬어요? 사장님 바로 쳐보니까 남이 물 잘 내려가는 건데. 예, 물, 예, 소리 들리죠?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물 내려간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기름이죠? 다 기름이에요. 예, 기름이에요. 안 봐도 기름이에요. 안 봐도. 다 기름이에요. 예. 잠깐만요. 아니, 막힐까봐. 엄청 엄마를 조심하면서 쓰거든. 근데 왜 벽을 깨야 된다고 그러신 말씀을 저희한테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벽을 벽 깨면 뭐 벽 벽 만 벽 깨고서 벽 만들어 죽었죠 뭐. 아저씨도 고생했네 뭐. 모르시는데 그냥 쑤시느냐고. 아니 처음에 30년 하셨대야. 아 30년 하셨대? 그러더니. 자기는 원래 전문이 아니라고 하고 가셨어. 오빠 칭찬만 엄청 받았지. 많이 아시네요. 자, 보시면 이제 배관 안에 다 깨끗해요. 배관 구조도 나쁘지 않네. 여기서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묻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묻는 거예요. 꺾이는 데서. 예. 그럼 기름이 막혀 있던 거예요? 여기 다 기름이 여기 막 쌓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예. 이게 이렇게 안에서 돌아요. 아, 네. 다 돌면서 깨끗이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오셨어도 청소는 안 되고 물은 빠지게 해줄 수 있어요. 구멍만 내주는 거죠. 이렇게는 청소 못 해요. 배관 안에서 다. 예, 그러니까 물 빠질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청소는 안 돼요. 요거는 다 청소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깨끗하게. 지금 이분이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안 들어간 거죠. 네. 네, 여기서 묻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서 묻는 거예요. 자,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배관 깨끗하죠? 네. 보시고 그리고 배관 구배는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정도 배관에서 막힐 정도면 음식물 좀 많이 버리셨나봐요. 예. 근데 저 여기 저희 안 식구들 안 사는데. 근데 지금 여기 기름이 혹시 잘 안 쓰세요? 네, 안 써요. 그러니까 굳는 거예요. 예. 안 써서. 안 쓰면 굳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명절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엄청 바빠요. 왜 그러냐면 집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굳어요. 예. 네. 기름은 생각보다 빨리 굳습니다. 예. 물만 차있으면 안 굳어요. 그래서 싱크대는 오히려 안 쓰시는 분들이 더 자주 막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막혀요? 안 쓰니까 막히는 거예요. 자주 쓰면. 안 쓰니까. 예. 보시면 물 잘 내려가잖아, 이제.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 잘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쓰면 왜 막히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 구배가 기울기가 안 좋은 집들이 많아요.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 세종시도 새로 생긴 아파트라고 해도 다 왜 처음부터 막히나 그러는데 다 이게 기울기가 안 좋아요. 여기 물이 차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아, 이게 기울기가 좋은 게 예. 아...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쭉 가잖아요. 아, 다 청소한 네, 거예요. 제가 아까 네, 다 네. 넣어가지고 예. 예. 여기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배관이. 예. 지금 아래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여기부터는 고기 있는 관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공용을 쓰는 밑에 관이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아. 예. 일로 물 떨어지잖아요, 지금. 예. 예. 아...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 여기부터는 전 세대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제 공용관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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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이 잘 내려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지금 막혔던 구간이에요. 요 물 차 있는 구간 있죠. 아, 네. 예, 여기 왜 물이 안 빠질까요? 보세요. 가면 갈수록 물은 없어요. 오히려. 예. 그러면 여기 중간에 배관이 고객님 배관 중간에 여기 약간 내려앉은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물 차 있죠. 예. 예, 뒤로 보니까 물 차 있네. 여기 또 물이 없죠. 예. 요 구간에서 막힌 거예요. 그럼 그거 저희 건가요? 어, 이거는 고객님 관이에요. 아... 그러면 앞으로, 자, 보시면, 예. 싱크대 잘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굳은 거예요. 근데 물은 안 굳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우리 주부님들이 어떻게 쓰시냐 패턴이 보면, 설거지 다 하고서는, 이거 다 바로 닫아버려요. 예. 물을. 다 하고 나서 그걸 올려놓고 바로 닫는다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설거지 하시고, 물을 한 1, 2분 정도. 아, 흘려보내. 예, 흘려보내주면, 자, 보세요. 지금 요 차 있는 물이, 예. 다음에 물이 오지 않으면 안 내려가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다음에 물이 와줘야만 얘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래야 맑은 물이 고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 예. 그래야 물은 안 굳어요. 그런 다음에 기름을 많이 쓰신다. 특히 명절날 요리하시고 하시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안 내려주고 나면 이게 기름이 돼버리면은 물이니까 잘 흐르는 거예요. 기름도 잘 흐르지도 않고 굳어버려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막히셨던 거예요, 그동안. 아... 예. 그래서 설거지 하시고 나면 항상 물은 한 1, 2분 정도 놓으시던지 아니면 배수대 담아가지고 버리시던지 예. 하셔가지고 이 배관에 기름이 안 쌓이게끔 해주시면 예. 예. 근데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이제. 예. 여기 물이 좀 차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념해서 쓰시면 돼요. 야, 예. 예. 지금 보니까 앞쪽, 그러니까 배관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역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차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예. 아, 그럼 위험한, 예. 배관인데. 예, 지금 보니까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다시. 예. 예. 그럼 좋은 배관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아, 평범한 배관이에요. 다들 이래 아파트들이. 다들 다녀보면 저희가. 네. 네. 세종시 뭐 신축 아파트들도 가보면 배관 다 엉망이에요. 아. 예. 그래서 네,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기름이 거의 가득 차있던 거예요. 네. 예. 응급실 가봐. 안 왔다고 밖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고. 와. 아 그냥 오셨어요? 처음에 그 짧은 거. 예. 돌리는 거 말씀하시죠. 예. 예. 아 그거 여기 있었잖아 우리가. 아 맞아 맞아. 빌려왔지. 아 이. 그다음 긴 거 쑤시는 거 하나. 관리사분께서 찾아본 거라. 아니, 물도 잘 흘려버려야겠네, 좀 많이. 예, 물값
아끼지 말고요. 예. 그리고 그 물값 얼마 안 돼요. 진짜로 보면. 예? 아, 그 아저씨 가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될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뭐 버리려? 콘크리트. 아니 그건 그, 아니 저거 혹시 이거 쓰시는데 네. 저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막힐 수도 있어요. 예, 저거 좀 막 분해돼가지고. 아니 저거를 예, 저거 붓고 나면 더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예, 저 홈쇼핑에 다들 주부님들 다 저걸 현혹돼가지고 쓰지 말라고 하죠. 아 그럼 세면대 이런 데 가루 있지 않습니까? 아유. 장비 갖다 뜨는 게 최고예요. 예, 예. 약품으로 뜰 것 같으면 저희 굶어 죽어야 돼요. 예, 일 안 돌아요, 그러면. 아, 제가 평소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아유, 진짜. 아니야, 장비가, 예. 장비 갖다 한번 뜯고 가야. 예. 이제 시원하게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예. 맘 놓고 쓰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맘 놓고 쓰시면은 저 또 보게 되니까. 예. 예. 그렇다고 막 막히는 거 막 내보내고 하지 기름 전문가라고 전문가라고 기름 사용하시고 나면 네. 물을 조금 많이 흘려서 내려 네. 보내주면 네. 물은 굳진 않아요. 근데 기름이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만 유념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네. 어떻게 아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제가 문 닫고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죠? 네. 아파트 경비실 소개로 와서 오셨는데, 30년 된 설비. 아이고, 30년. 30년인데. 자자 30년대 설비업자분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왔다? 야 이거 입맛에 뜯는 거지. 명절날 굿 벽을 왜 벽을 왜 깨? 나 진짜 아니 못은 못 뜬다고 얘기하고 가면 되지 뭘 벽까지 뚫어. 아 나 참 재밌네. 벽을 뚫어야 된다.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일을 해야죠.